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? 종목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모스인베스트 이청원 차장,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청원 차장님, 오늘 장에서 참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만 네.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드셨어요?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조금 좋은 중앙에너비스예요. 정유주 자체가 전제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. 기존에 있는 건 역시 한 가지가 되겠죠.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. 어제 기준으로 배럴당 다시 한번 122달러까지 수준, 122달러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이제 얼마 전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0달러까지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참고로 오늘 오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골드만삭스에서는 올 9월이나 10월경에는 배럴당 160달러까지 갈 것이다. 이것은 결국에는 2008년이었죠. 당시에 최고가였던 146달러를 돌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과 같은 흐름이 당장 깨어질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인플레이션은 분명 지속되고 있고 테이퍼링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회복했다는 실물 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.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국제 유가가 단번에 꺾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앙 에너비스는 물론이고 S-OIL이라든지 기타 정유주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판매 그리고 SK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경기, 서울, 인천 등 수도권이 되겠죠. 여기에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실적은 아쉽게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이제 턴을 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 2분기, 3분기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수익성은 조금 더 개선이 된과 동시에 경제 상황이 그래도 분명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있다는 점, 그게 국제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하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더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중앙에너비스 얘기해 주셨습니다.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유 수요가 줄려면 유가가 배럴당 160달러 선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전망을 같이 내놓기도 했거든요. 같이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 상승력 유지되고 있네요.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 캠시스인데요. 이 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생산하는 회사인데 2002년도부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삼성그룹 쪽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관된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한 뭐 4조에서 5조 가까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죠. 예,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 무엇이냐라는 쪽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첫째는 이 단독 보도가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거기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. 게다가 이 회사의 변화를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를 통해서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 변화 특히 현재는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G플립3나 폴드3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1분기에 실적의 변화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된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현재 또 매매가 또 빠르게 대응하고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도 아마 오늘 6시까지에서 삼성전기의 어떤 공시가 이어질 예정이죠. 거기서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주가가 또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